안녕하세요. 네. 마음이 꽃피는 만드라 명상을 안내하는 만드라 작가 정연우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만드라 명상은 세상의 지지 만드라, 네. 세상이 나를 지지합니다. 라는 소제목을 가진 만드라예요. 이 만다라는 내가 세상의 지지를 받아서 나의 내면의 힘을 발휘해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만다라예요. 먼저 만다라 중심에 있는 그 빈두를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중심에서 근원적인 힘이 깨어나서 온전한 씨앗이 힘을 받아서 내 방향으로 힘을 내면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내 방향의 온전한 그 보호와 지지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 의도의 씨앗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근원의 힘을 회복해서 내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들을 이루어냅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이 화면에 있는 만다라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화면과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시고요. 고요한 마음으로 가만히 한번 만다라를 바라보세요. 눈에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요. 또 눈을 뜨지도 또 감지도 않은 것처럼 편안하게 만다라를 바라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 모든 것들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에 잠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지그시 만다라를 바라보세요. 다양한 컬러와 도형으로 그려진 이 만다라의 빛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으로 이 명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힘을 주던 나의 눈이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뭔가를 꼭 봐야 한다는, 또 보지 말아야 한다는 그 생각을 잠시 접으세요. 그저 편안하게 바라보시고요. 나의 세상이 편안하게 연결되어서 나와 이 공간이, 그리고 만다라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가만히 만다라를 바라보시고요. 무엇이 느껴지나요? 그 느낌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의 흐름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호흡과 호흡 사이의 공간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곳이 바로 나의 쉼의 공간입니다. 네, 내 앞에 있는 이 둥근 만다라를 한번 바라보세요. 둥근 만다라의 바깥의 커다란 원은 순수한 나의 마음 세상이에요. 이 둥근 원이 나를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둥근 서클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만다라 중심에, 그 중심을 빈두라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내가 있어요. 마치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고요한 나의 이 중심을 느끼고 내 몸과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를 이 지구의 중심과 연결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구의 중심하고 나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럴 때 나의 척추가 세워지고 나의 가슴이 활짝 펴지게 돼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집중된 몰입의 힘으로 마치 내가 이 만다라 그림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계속 호흡하시면서 이 안전하고 보호된 만다라 세상 안에 내가 있다고 상상하십니다. 그림을 바라보실 때 네, 너무 눈에 힘을 주지 마시고요. 힘을 빼시고 자연스럽게 네, 뜬 듯 안 뜬 듯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온다면 그저 그것을 그냥 바라보시고 또 흘려보내세요. 마치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도 감정도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끼시고 바라보시고 또 흘려보내세요. 네. 깊은 호흡과 함께 하시면 그 에너지가 흐르도록 그 호흡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것들이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놓으시고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또 흘려보내십니다. 눈앞에 있는 만다라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느낌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중심에 있는 이 씨앗들이 힘을 받아서 네 가지의 방향으로 좀 힘을 내면서 펼쳐지고 있어요. 네 방향의 온전한 보호와 지지 속에서 이 안에 있는 의도의 씨앗들이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나는 언제나 세상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또 근원적인 부모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생명이 이렇게 온전하게 있을 수 있게 된 거지요. 어릴 때 부모한테 충분한 지지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존재로 우뚝 서고 힘차게 또 세상을 나아갑니다. 내가 나의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은 이래야 된다, 또 부모는 이래야 된다는 나의 규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네, 간혹 또 어떤 부모들은 사랑의 매를 아이들에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그 부모가 알고 있는 교육의 방식, 사랑의 방식대로 자식을 안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부모도 어떤 방법으로 자식을 안내하고 또 지지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의 부모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를 지지하거나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깊은 마음은 자신의 또 다른 존재인 자식을 또 그 자식이 언제나 잘 되기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 온전한 근원의 지지와 세상의 지지 속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부모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그들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사랑의 방법을 수용하지 못했던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 아픔과 또 고통 같은 마이너스들이 있었다면 나는 그러한 마이너스를 통해서 플러스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플러스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마이너스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삶에서 플러스를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 근원적인 온전한 지지를 기억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다시 힘을 내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온전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우주의 위대한 설계 안에서 탄생한 온전한 존재입니다. 내가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 스스로를 인정할 때 이 세상도 나를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작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이 지구에 태어났습니다. 음과 양의 온전한 결합으로 탄생한 온전한 씨앗이 바로 나예요. 근원의 온전한 지지를 통해서 나라는 생명이 탄생했고요. 이 우주의 지지 속에서 나의 세상이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언제나 깊은 평화 안에서 나는 이 세상과 함께하고 그리고 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봅니다. 나의 근원의 힘이 회복되고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진정 원하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만다라를 바라보시면서 깊은 호흡과 함께 내면의 고요한 중심과 함께 하세요. 그 중심에서 나의 근원의 힘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중심이 점점 세워지면서 나의 고귀함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만다라 중심에서 이 로열 블루의 빛이 깨어나고 나는 나의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왕좌에 앉아있어요. 이 고귀한 세상에서 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요. 이 세상이 나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허리가 펴지고 세워지고 어깨가 활짝 펴져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죠. 나는 나를 지지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를 지지합니다. 이 깊은 로열 블루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나는 빛나는 존재이고 나는 고귀한 존재예요. 나의 근원의 힘으로부터 강력한 전류가 연결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나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천천히 이제 눈을 감으시고 조금 전 보았던 그 만다라의 이미지가 다시 펼쳐질 거예요. 그대로 눈을 감은 채 그것을 느끼시면서 그 만다라의 빛이 점점 밝아지고 커지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빛이 내 몸을 감싸고 이 공간에 함께합니다. 이렇게 빛이 확장되는 것을 계속 호흡해보세요. 깊은 호흡은 흐르지 못했던 내면의 에너지를 흐르게 합니다. 만다라의 빛이 내 몸과 마음에 가득 차고요. 이 세상은 이 밝은 빛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빛이에요. 이 우주 전체에 감사함을 느끼고 또 이 세상에 이 생명의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그대로 이 감사함이 나에게 스며들고 있어요. 이제 나는 빛을 안내하는 이 만다라와 연결되었어요. 오늘 세상의 지지라는 주제로 만다라 명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힘이 나고 이제 무언가 힘있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나요? 네, 우리는 이미 이 근원의 큰 지지와 사랑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마음에서도 또 현실에서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꽃피는 만다라 명상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